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요. 주차 브레이크 해제 시키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킵니다. 그리고 기어를 누르시고 뒤, 좌우 안전 확인 되면은 출발합니다. 자, 5m 가시면 깜빡이 이제 꺼주시고요. 출발 신호. 차에 주의하시면서 블록볼 보이죠, 그죠? 다행으로 여기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40을 넘으면 실격되니까 속도에 주의하시면서 내려갑니다.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방지턱 조심하면서. 자, 블록볼 보이죠? 블록볼 안전 확인하면서. 여기 일시정지 의무는 없지만 한번 멈췄다가 우회전할게요. 자, 한번 정지했다가 좌우 안전 확인하면서 천천히. 자, 왼쪽에 오는 차 확인하시고요. 저 차가 많이 와서 빨리 못 갈 것 같으면 멈추고 중립 넣으시고요. 자, 이제 기어 넣고 출발. 여기는 제한속도 30km 구간. 예, 40km를 넘으면 실격될 겁니다. 자, 속도, 실격, 가속, 시험 보시기 전에 미리 좀 체크하십시오.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죠? 그럼 일시정지 의무 없습니다. 자, 방지턱은 30km 미만으로 넘으시고요. 안전하게 부드럽게 다시 엑셀. 50m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신호등 빨간불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다? 일시정지했다가는 걸지 마십시오. 자, 멈추고. 일시정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출발 좌우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좌우 확인하고 출발. 횡단보 사람 없죠? 자, 이제 좌측 깜빡이 켜시고 30m를 진행해야 됩니다. 30m 진행했고요.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꺼주시고. 자, C코스는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미리 진로 변경하겠습니다. 30m 진행하시고.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이제 깜빡이 꺼주시고. 자, 브레이크 발. 자, 앞차 뒷바퀴 보이게 정지, 중립. 자, 초록불 들어왔죠. 아직 기어 넣지 마시고. 자, 이제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제한 속도, 자, 50km 구간입니다. 50km.
일단 허리 보호구역 50km 구간이에요. 그래서 50km를 넘으면 실격됩니다. 여기서부터 50km 구간 50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허리보호의 회자에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71km에 실격됩니다. 70만 안 넘으시면 돼요. 여기서 지속도 나올 수 있습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과제를 종료합니다. 미리 좌측감 밝히시고 30m 왔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야 됩니다. 다시 좌회전 깜빡이 신호 바뀜에 주의하십시오. 멈추면 중립. 자, 기어놓고 출발. 핸들 조작에 주의하시고 2차로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우측간 뺏기고요. 30m 진행하고 제한속도 50km 구간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자, 깜빡이 꺼주시고 자, 500m 우회전. 여기는 60이 넘으면 실격됩니다. 300m 우회전. 자, 150 우회전. 우측간 밝히고 앞에 신호등이 적신호네요. 그럼 일시 정지했다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렇게 그냥 가면 실격됩니다. 정지.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좌회전 차에 주의하면서 자 오른쪽 끝으로 횡단보도에 사람 안 서 있고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측정합니다. 자 계속 직진합니다. 얘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60km 넘으면 실격이니까 주의하십시오. 내리막에서 속도 붙는 거 조심하십시오. 60 넘으면 실격됩니다. 자, 신호등 앞에 정지.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시고, 자,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여기 안전지대에 만약에 세우라면 안전지대에 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 멈춰서 정지, 그 다음에 P,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시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자아자, 화이팅!